안녕하세요. 자, 세법 기출문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기출문제집 689쪽입니다. 자, 21번 포인트가 뭐다? 미등기.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겠죠? 그래서 1번 미등기는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럼 1번은 비과세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그 다음 2번은 건설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뭐다? 양도했다. 그래서 이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요. 미등기로 안 본다. 자, 그 다음 3번 미등기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요. 그리고 미등기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다? 70%. 항상 70%는 어디에다 곱한다? 산출세액에 곱한다. 틀렸죠?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그래서 70%율은 맞는데 어디에다 곱한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70%를 곱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네요. 그리고 미등기는 기본공제도 안 해주만 장특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 절대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에 곱하여. 틀렸네요. 자, 그 다음 22번. 자, 2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 절차. 신고 납부네요. 1번. 자, 토지 건물 1호 자산이네요. 1호 자산은 항상 말일부터 2개월. 무슨 신고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예정 신고예요. 강행 규정. 그래서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라? 말일. 근데 분기가 틀렸죠? 분기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그리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정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건물을 신축하고 뭐다? 5년 이내에 건물을 양도할 때 포인트는 뭐다?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추계 결정한다 그랬죠? 순서가 뭐다? 매가만기. 순서가 매가만기다. 그래서 뭘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나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럼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보다 원래 낮죠. 꼼수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양도세 결정세액의 5%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환산취득가액을 뭐 할 때? 신축할 때. 그리고 몇 년 이내에 팔 때? 5년 이내에 팔 때는 취득가액이 낮으므로 5%를 어디에 더한다? 결정세액에. 그래서 산출세액 틀렸네요. 결정세액에 5%를 더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양도세는 물납할 수 없죠? 그러나 천초과할 때는 뭐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세는 1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뭐다? 일부를 분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네. 물납은 할 수 없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 누진세율 대상을 두 번 이상 팔았네. 그래서 따로따로 신고하면 세금이 덜 나오죠? 그래서 예정 신고할 때 두 번 이상 팔았을 때는 합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진세율 대상 두 번 이상. 그래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신고를 해야 된다?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옳은 거는 몇 번이다?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2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땅을 팔았다. 그래서 언제 팔았나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했다. 2월 28일.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양도일. 양도일. 근데 허가는 언제 가는지 봐야죠. 허가는 언제 가나 봤다. 5월 30일. 이 뜻은 뭐다? 허가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입니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죠? 그래서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0일이 되겠네요. 말일부터. 그래서 정답은 23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왜 3번일까요? 예정신고를 물어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지문이 확정신고를 물어보면 다음매로 넘어가요. 확정신고를 물어봤을 때는 다음매 5월 30일까지. 그래서 21년. 그럴 때는 정답이 5번이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물어보니까 답이 3번이네요. 자, 2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4번은 뭐를 물어본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옳은 거네요. 1번. 언제 팔았다? 3월 15일. 그래서 예정신고니까 말일부터 2개월. 5월 말일이네요. 6월 15일 틀렸다. 5월 31일. 그리고 예정신고는 미리 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용된다 틀렸네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예정신고와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확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틀렸네. 예정은 강행규정이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확정도 안 하면 다시 부과한다. 이중부과 금지입니다. 그래서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부과됐다면 확정에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틀렸네요. 그리고 3, 4번은 공식을 물어보네. 예정신고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은 1단계에서 뭐를 구한다? 양도차익. 여기에서 뭐를 뺀다? 장기. 여기에서 뭐를 뺀다? 기본공제.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여기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양도차익. 옆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뭐를 곱한다? 세율. 이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은 왜 틀렸다? 확정신고. 항상 다음 년도.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안 까먹는 거죠? 확정신고는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겠네요. 6월 틀렸네요. 자, 그 다음 25번으로 돌아가죠. 자, 2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쭉 가서 이제 1,500만원이다. 납부할 세액이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1,500의 포인트가. 그래서 1번 언제 잔금을 받았나요? 언제 팔았어? 5월 15일. 5월 15일 날 팔았네. 그럼 예정신고는 더하기 2. 언제까지 한다? 7월 말일까지. 맞네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예정신고를 뜻하는 거예요. 강행규정.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뭐다? 확정신고를 해야죠. 이럴 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된다. 예정신고를 아니하면 강행규정,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그래서 부과된다. 그리고 3번. 양도소득세가 납부할 세액이 얼마다? 1,500.
반드시 이번 시험에 알아야 돼요. 요건은 얼마 초과? 1000초과. 그래서 1000초과에서 2000까지. 2000까지는 얼마를 분합한다? 요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 2000이 넘어갈 때. 2000이 넘어갈 때는 절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되고 2000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이다. 그럼 1500이니까 2000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가 되나요? 500만 원이다. 500만 원. 그 다음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은 5번은 포인트가 뭐다? 물납. 양도세는 물납, 종부세 물납 폐지됐네요. 분할납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6번은 이제 역시 신고납부. 자, 옳은 거네요. 1번 3월 21일 날 뭐를 팔았다? 주택. 그럼 항상 말일부터 2개월. 그럼 3월이니까 5월 31일이 되겠네요. 6월 31일 틀렸네. 자, 또 나왔다. 2번 1600.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되죠. 그럼 납부할 세액이 600. 자, 그리고 3번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인 경우 요건이 뭐다? 1000만 원 초과. 그럼 2000만 원의 경우는 범위를 물어보래. 그럼 1000 초과 되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요.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리고 5번은 뭐를 물어본다? 예정 신고하지 않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 없더라도 뭐를 해야 된다?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 신고를 안 하면 이미 가산세가 붙어 있죠? 그럼 이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7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국외. 국외나 비거주자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5년 이상 거주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장특공제 안 해준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리고 세율은 70%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 6에서 4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70%는 국내 것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딱 기초예요. 세 가지. 5년 이상 거주한 자.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더라도 70%로 안 가고 기본세율 6에서 45%로 간다. 이게 포인트네요. 자, 국외거 1번. 자, 국외거는 필요경비 외에와 한사는 필요경비는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시점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다? 언제 시점으로? 지출일 현재. 맞는 거예요. 필요경비는 지출일 현재 환율로 계산한다는 뜻이고. 자, 2번 드디어 나왔다. 국외거. 국외거죠? 그럼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3년 틀렸네요. 그리고 3번 미등기로 팔더라도 70%는 안 쓴다. 6에서 42. 자, 그 다음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이더라도 적용된다, 되지 않는다, 안 해줘요. 그리고 5번은 국내 거와 똑같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원칙이다. 그래서 시가가 원칙이다. 불분명할 때는 시가입니다. 그래도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구한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1번. 자, 2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비과세가 나오네요. 전체 문제네요. 양도세, 비과세, 옳은 거. 1번. 자, 1주택이 해외 이주로 갔다. 1주택자가 혼자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세대 전원에 출국하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 팔아라? 2년. 2년. 2년이 넘어가면 과세합니다. 언제 팔았나요? 3년이 되는 날 2년 예를 벗어남으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고. 자, 그 다음 3번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하다. 등기할 수 없는 거. 소송 중에 있다. 그럼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로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답이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다른 시로 주거 이전, 이사 가는 거다. 자, 이사 갈 때 2년 보유 안 따지죠?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왜 틀렸다? 6개월 거주, 과세입니다. 1년간 거주해야 돼요. 6개월 거주는 과세됩니다. 1년 이상 거주. 자, 4번. 자, 양 2번 반드시 알아야 돼.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은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이다. 9억 초과니까. 그래서 1주택 양도에서 양도 차익 전부가 비과세다. 틀렸네요. 그죠? 10억이다. 그럼 10억이잖아. 그러니까 9억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가요.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 부분만 비과세. 그러니까 전부 틀렸죠? 9억 초과.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농지를 교환 분합했다. 그러면 차액은 큰 편의 몇 분의 1? 4분의 1이야. 큰 사람. 2분의 1, 3분의 1은 틀려요. 4분의 1 이하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이네. 자, 그 다음 29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역시 비과세. 비과세네. 1번. 자, 부부. 항상 부부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꼼수부리죠. 항상 부부는 뭐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래서 가족은 흩어지면 기본이 각각 세대. 부부는 흩어지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예요. 자, 2번 또 나왔다. 해외 이주. 혼자 가면 안 되죠? 세대 전원.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그래서 보유기간 2년 보유 않더라도 부득이함으로 비과세한다. 2년 이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혼인했다.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먼저. 그리고 팔아먹는 것은 일반 지역에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하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나오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일반 지역.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보유기간 4년.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가 붙어야 돼요. 자, 비과세. 자, 그 다음 4번은 뭐를 팔았다? 다가구. 어떻게 팔았나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래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포인트가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는 하나로 본다. 전체를.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본다. 줄이면 뭐라고 배웠다? 단독주택으로 봐서 9억까지는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팔 때는 하나로 봐요. 전체를 하나로. 그래서 각각 하나 틀렸네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은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은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래서 세대 전원이 입주하여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일 때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한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아니라 뭐다? 거주기간.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그래서 2번, 5번 지문은 보유기간 2년. 충족을 않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은 보유기간 안 따진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30번.
자, 30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역시 1세대 1주택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 재산이 아닌 것. 그래서 1번. 자, 서울 집 한 채 내.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죠.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반드시 뭐다.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1번은 비과세. 2년 이상 거주가 붙어야 돼요.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다.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또 나왔네. 해외 이주.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이 가고. 몇 년 이내 팔아야 돼요? 2년 이내 팔아야지. 그래서 6개월 전에 팔았잖아. 그럼 2년 이내에 들어가죠? 6개월 전에 팔았다. 2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비과세. 자, 그 다음 3번은 포인트가 마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간다. 이럴 때는 보유기간 안 따진다. 뭐만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거주 틀렸네. 1년 이상 거주.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4번은 역시 뭐예요? 이거 해외 거주.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전환. 해외 거주 가는 거 해외 거주. 해외 거주 몇 년 이내 팔아야 된다? 2년 이내. 그래도 양도일로부터 몇 개월 전에 팔았다? 6개월 전에. 그럼 2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비과세. 계속 출제된 게 출제되고 있네요. 임대주택. 2년 보유 안 따진다. 뭐를 따진다? 요건이. 거주기간 5년 이상. 그럼 뭐를 물어보나요? 거주기간이 7년 범위에 들어가죠? 5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비과세.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자, 그 다음 31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1번은 혼인. 자, 1번 박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뭐다? 동거복량. 두 가지 숫자를 물어보네요. 괄호놓기.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혼인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그 다음 두 번째는 동거복량이죠.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라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60세예요. 그리고 동거복량은 몇 년 이내에 팔아라? 10년. 그래서 5, 60, 60,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혼인은 5년 이내. 부모님과 세대를 합쳤을 때는 몇 세 이상이랑 합쳐야 된다? 60세 이상.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 10년 이내. 먼저 답이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32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납세 의무. 납세 의무를 물어. 이것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다, 국외 거를 팔았다. 무조건 과세하죠? 그러나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자에 가서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국내 것은 과세합니다. 그러나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우리가 모름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거주자가 국외 붙으면 5년. 그리고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우리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세금을 내는 납세지. 납세지. 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어디로 간다? 원칙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래서 거주자는 소재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뭐다? 소재지 관할 세무서.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거주자만 쓰는 거예요. 자, 1번.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다? 국내. 무조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옳은 질문이네요. 자, 2번은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어?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다? 오른쪽.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그래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리고 3번은 비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요. 비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다? 어디 거를? 국내에 있는 거.
국내에 있는 거를 팔았잖아요. 그럼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거를 팔았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맞네. 자, 그 다음 4번. 비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어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뭐다? 없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는 4번이에요.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요.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없다. 우리가 모르니까. 3번이 아니에요. 비거주자가 국내 걸 팔았을 때는 우리나라 법에서 있다. 근데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트럼프가 트럼프 나라에 있는 땅을 팔죠? 우리가 몰라.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그 다음 5번. 자, 이거는 해외 이주. 해외 이주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다? 세대 전원.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가 된다? 비과세. 납부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32번의 답은 3번이 아니라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반드시 이번 시험에 알아야 돼요. 거주, 국외를 물어보거나 비거주자를 물어보면 조심하자.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붙어야 되고,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자, 그 다음 33번.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자, 계산. 자, 계산은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계산을 통해서 법 이론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33번 뭐를 물어본다? 토지를 팔았다. 보유기간. 항상 보유기간 1년 6월. 왜 보유기간이 필요하나요? 3년 이상 보유하면 어떻게 한다? 장특공제를 해주고, 3년 보유를 하면 안 해주고, 그 다음 세율도 보유기간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표준. 그럼 일단은 공식을 알아야죠. 과세표준 공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가액,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취득가액 그리고 마이너스 자본적 지출액, 마이너스 양도비, 필요경비죠? 총필요경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자, 요건이 충족되면 여기서 뭐를 빼라? 장특공제를 빼준다고요. 양도차익. 3년 보유하면 장기를 빼주죠? 장기를 빼주면 뭐가 나와? 소득금액. 그래서 250 빼죠? 여기서 이제 뭐를 빼? 기본공제. 250 빼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래서 1단계에서 양도차익 구하라. 2단계에서는 뭐를 구한다? 양도소득금액을 구한다. 여기에다 기본공제 250이죠? 빼주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래서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원칙으로 가요. 그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다? 1억 2,500. 자, 그 다음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을 봐줘. 9,000. 9,000. 그 다음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찾아야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는 200만원. 200. 이렇게. 그러면 총 필요경비는 얼마다? 9억 2,000. 9억 2천. 그럼 1억에서 9억 2천 빼면 800이 나오죠.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다? 3천. 300. 9억 2천 빼면은 800에다 2,500 더하면 3,300. 자, 중요한 거는 장특공제. 3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줘요. 1년 6개월이니까 안 해줘. 제로. 그럼 소득금액이 얼마 나와? 3,300. 그러나 뭐는 해준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해줘요. 얼마를 해줘? 250.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3,05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는 뭐다? 보유기간 장특공제는 3년 이상만 해준다. 3년 미만인 거는 절대
절대로 안 해준다. 자, 그 다음 34번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다.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했다. 양도 차익을 물어보네. 양도 차익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물어보네. 양도 차익. 이렇게. 자, 일단은 뭐를 찾아라? 실거래가액. 자, 실거래가액이 얼마 나왔다? 10억. 10억을 적는 순간 무슨 주택이다?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거래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뭐를 빼야 돼? 3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총 필요경비를 빼야죠. 그럼 이제 취득가액을 찾아야지. 근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 불가능하다. 취득가액이 확인 불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감환기로 추계결정해야죠. 그럼 찾아야죠. 1순위가 매매사례가액. 없다.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 환상가액도 없잖아. 자, 뭐도 없다. 매감환기니까 매매사례가액 안 보이죠? 감정가액 안 보이죠? 그럼 취득가액을 만들어줘야 돼. 뭘로 만들어줘야 돼? 환산 취득가액으로 만들어라.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만드나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곱하기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다? 3억 5천. 반드시 이번 시험에도 이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곱하기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럼 5735 70%네.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70%니까 7억. 7억이 나왔다. 이해의 이름이 뭐다? 환산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자, 그럼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었으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계산공제 해야죠. 계산공제로 구해줘야 됩니다. 공식이 어떻게 된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야? 3억 5천. 그럼 부동산은 등기되면 몇 프로다? 3%. 미등기는 0.3. 그럼 계산공제액은 1천. 50만 원이 나오네요. 3% 355 339니까 1,050. 그럼 총 필요경비는 얼마가 나와? 7억 1,050만 원. 7억 1,050만 원. 그러면 전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나와? 10억에서 7억을 빼면 3억이죠? 또 1,050을 빼야지.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2억. 1,050. 2억 얼마가 나와? 거기 나와 있죠? 그죠? 2억 8,950. 1,050 빼니까 2억 8,950. 이게 뭐다? 전체 양도 차익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9억이 넘어가는 거는 고가주택이다. 그럼 고가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하고 9억 초과만 과세하는 거지? 그러니까 9억 초과를 비율만큼 계산해야죠. 어떻게? 곱하기 10억분에 얼마만 과세한다? 1억만. 공식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억분에 10억 마이너스 9억. 이 얘기는 뭐다? 10억분에 9억은 비과세, 10억분에 1억만 과세한다. 10분의 1.
그래서 0 하나 떼면 2895만 원이 되겠네. 그래서 34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이런 문제는 1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통해서, 이론을, 계산을 통해서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만 과세한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보다 양도차익을 구할 때,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기본이 뭐다? 일단은 전체를 먼저 구한다. 전체 양도차익을 먼저 구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을 먼저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9억 초과 부분만 계산하면 된다. 단 이 문제는 뭐다? 양도가액은 10억인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럼 순서는 매감 환기다. 다른 조건이 없다.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만들어야 돼.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안 보내.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나왔다? 이거 7억. 여기에다가 반드시 추계했으므로 계산공제를 하라.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3%. 1050. 그럼 1050 빼면은 8950이 남겠죠? 그래서 2억 8950. 이게 답이 아니에요. 9억까지라면 이게 답이야. 그럼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9억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그래도 공식이 어떻게 된다? 10억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식을 적을 필요가 없다.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1억만. 이렇게 한다. 그래도 아주 최상급 문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필수 지문을 해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5월달도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 6월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6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이유는 마지막 이론 강의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중요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론 정리 끝나고 기출문제를, 중요 기출문제 완벽히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60점을 향해서 7월 달부터 드디어 뭐가 시작된다? 문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 6월이 가장 중요하다. 좌우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면서, 예, 저도 가장 비준도가 낮은 세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강의 드릴 거를 약속드리면서, 자, 기출문제 마무리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